동산물에도 미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홀로 또는 두 명이 사는 소규모 가구가 크게 늘면서 담기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작은 크기의 농산물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줄기마다 빨강, 주황색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기존 파프리카의 4분의 1 크기에 불과한 미니 파프리카입니다. 당도도 높고 식감이 좋아 과일처럼 바로 먹을 수 있어 인기입니다. 큰 파프리카는 시장이 포화 상태라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니 파프리카는 당도가 16 브릭스까지 높고 한 입에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편리해서 경쟁력이 충분합니다. 기다란 배추 줄기에 작은 열매가 옹기종기 붙어 있습니다. 일반 양배추와 비교하니 정말 작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영양 만점의 채소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적지만 포만감 있고 해서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이 찾고요. 장에도 좋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농산물 판매장마다 방울토마토와 단호박 등 미니 농산물의 판매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간편하고 신선한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 심리가 맞물리면서 미니 농산물의 종류와 생산량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